친구한테 다 주려고 저기다 이렇게 댕겨놨어요. 야, 둘째 남녀. 안녕하세요. 여기 오늘 찍어주시는 분은 저희 엄마인데, 초록이 자는 동안 제가 저희 집 드릴 해주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신발장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신발을 놓는데, 요즘에는 이 유모차를 놓는 바람에 되게 자유롭지 못하고, 여기가 이제 저희 트라고인데, 보면은 이쪽도 좀 군데군데 보여주세요. 물티슈, 기저귀 이런 걸 다 쟁여놓고 이러고 삽니다. 네. 그리고 저 청소기는 이제 갖다 버려야 되는데 지금 못 버리고 있어요. 들어오세요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자, 여기는 이제 우리 초록이의 일대기를 해놓은 거고, 잠깐만요. 지금 아기가 깼기 때문에 빨리 보여드릴게요. 여기 거실이고, 여기는 주방입니다. 이게 아일랜드 지탁이 있어요. 저희 초록이 깼기 때문에 초록이를 데려와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고! 불겠어요! 여기가 애기방인데, 여기 매트리스 하나 놓고, 이렇게 악어 쿠션을, 범퍼 쿠션으로 쫙 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애기 베개랑, 제가 임신했을 때 샀던 죽부인? 이거까지 놔가지고, 이렇게 애기 방으로 아예 쓰고 있어요. 가습기도 따로 놨어요. 이거가 좋은 게 물통이 스테인리스로 돼 있어가지고 좀 더 위생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다 가습도 습도 측정하게 냅뒀고, 왜 이걸 해놨냐면 좀 흉하긴 하지만 우풍이 살짝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추워가지고. 네, 여기가 원래는 남편의 방이었어요. 아기가 나온 방 3개짜리 사시는 집들은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남편 방이 대부분 좀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의 초록이가 노는 곳, 초록이 놀이터. 짜잔! 갑자기 이제 이걸 찍게 돼가지고 우리 초록이가 지금 미모 관리를 못했는데, 그럼 봐주세요. 안녕해. 안녕. 안녕한다. 여기 있던 소파를 여기다가 치워버렸어. 왜냐면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넓어 보이고, 너무 좋은 게 초록이 여기서 놀고 있을 때 내가 여기서 뭔가 만들고 있잖아, 보이잖아. 바로 확인이 되는 거야. 그렇지. 오시는 분들마다 되게 넓어 보인다. 그러게. 진짜 이렇게 좀 거실 넓게 보이고 싶으면은 좀 과감하게 소파를 저쪽으로 한번 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TV가 여기 있으니까 사실 TV 볼 때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TV를 살짝 이렇게 틀어도 되지만 우리는 저렇게 정자세로 냅두고 여기다가 이렇게 쿠션을 쌓아가지고, 얘 큰 거 있잖아요, 큰 쿠션을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해가지고 이러고 봐, 사실. 그래서 남편이 약간 여기서 TV 보는 것에 맛들렸고, 근데 굉장히 편해. 이게 이 소파 등받이보다 훨씬 편한 것 같아. 우리 초록이도 아빠 자세를 맨날 보더니 얘가 갑자기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따라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소파가 되게 괜찮아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 소파가 뭐 사하라 재질의 소파인데, 이게 너무 좋은 게 초록이가 여기다가 많이 흘리게 되는데, 그래도 이게 흡수가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막 여기다가 뭐 긁거나 사인펜으로 칠해도 그게 뭐 지워진다? 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하주 은정 가구단지에서 샀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원하시면 제가 이렇게 주소를 남겨놓겠습니다. 저는 진짜로 대여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다 대여품이지. 이것도 요즘은 제가 조금씩 걷고 있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맞죠? 어머나 어머나, 이봐 나 처음 봤다. 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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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콩알만 애가 이렇게 다니냐. 애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이건 다 대여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벽지에 뭘 붙여놓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나 여기다 세계지도 하나 붙여놨거든? 근데 이걸 너무 좋아해. 이 동물들보다 이 세계지도가 얘 눈에는 더 많이 들어오나 봐. 우리 이모가 선물해준 크리스마스 선물. 한번 그 대여해가지고 왔는데 되게 좋아했거든? 여기가 확실히 대근육 같은 게 발달이 많이 되는 것 같아. 자기 공간을 바꿀 수 있는 구조물이 좀 많은 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이소에 산 5,000원짜리 발판인데, 목욕시킬 때 엄마 아빠들 이제 허리 아프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쓰는 걸로 샀거든? 두 칸으로 돼 있어서 너무 좋았어. 근데 지금은 딱 소파 올라가는 용도로 초록이 계단이 됐어. 그래서 나는 이거 너무 잘 산 것 같아. 자, 넘어가 볼게요. 주방을 또 가져야지. 야, 오늘 따라 왜 이렇게 지저분했냐? 아니 근데 이게 깨끗한 거야 지금. 그래? 그리고 뭐
부엌에 물티슈 하나 안 올라와 있으면 그건 거짓말일 것 같아. 너무 다 지금 깨끗한 척 다 치워놓으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것도 지금 안 치워놓은 거예요, 애기 잘 때. 근데 아무튼 이 물티슈 어디든 있어요, 하나씩. 우리 부엌은 이것도 지금 다 초록이 밥 2호씩 줄 거 지금 이렇게 챙겨놓은 거야. 이거 아까 먹었던 대게랑 새우랑 야채 조금 해가지고 주려고 하고, 여기는 이제 진짜 제가 도움 많이 받은 이 아이 주도 이유식 책인데 너무너무 진짜 감사히 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초록이가 오늘 뭐 했는지? 저희는 앱을 안 쓰고요. 이렇게 수기로 항상 정리하고 있어요. 이것도 초록이를 위한 노트인데 한 달 한 달씩 저는 뭐 그림도 그리고 두부무침 겉바삭 좋아, 엄마 좋아, 아빠 좋아,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 과일장 좋아, 그래서 막 이렇게 하루 일지를 여기다 써놔요. 그래야지 다음 사람이 봤을 때도 혼돈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초록이든 누구든 집에 오면 항상 저는 고구마가 좀 이렇게 데펴져 있어야지 언제든지 요기를 할 수 있다라는 안정감이 생기더라고. 근데 정말 추천할 만한, 진짜 너 이거 요즘에 남편이랑 저랑 꽂힌 수정과 같은 시나몬 티, 요거 되게 되게 맛있더라고요. 또 뭐가 있을까? 얘는 이렇게 초록이가 커가니까 젖꼭지를 계속 라지, 2X 라지로 키웠다가 나아가서 아예 이 콸콸콸 나온다고 알려져 있는 요 꼭지로 바꾸게 됐어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스로 잡고 그냥 앉아서도 먹을 수 있도록 이 추를 넣고서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앉아서도 먹을 수 있게끔 해놨고, 요즘에는 그냥 컵, 빨대컵에다가 먹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돌을 막 지났거든요. 그리고 자, 이 흡착식판은 투데코가 후기가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걸 샀고, 이거 한번 쓰고 뭐 여기에다가도 주고, 저는 이 두 개면은 초록이 먹이는데 또 다른 식판이 아직은 필요하진 않더라고요. 또 한 가지 애기가 있으면서 진짜 빛을 바라는 아이템은 요건데, 이건 실리콘 덮개예요. 그래서 그냥 뭐가 남은 뭐 딸기가 있어, 아니면은 뭐 국이 있어 이러면 덮으면 되거든요. 딱 덮여져요. 그래서 냉장고에 바로 넣으면 되고, 그리고 전자레인지 데울 때도 이렇게 이체로 데우면 돼가지고 비닐 자꾸 뜯어가지고 쓰는 게 좀 찝찝했는데, 요거 있은 이유로는 진짜 그럴 일이 없어서 꿀템, 꿀템입니다. 또 저를 위한, 엄마들을 위한 아이템으로 제가 뭘 갖고 있나, 또 먹는 거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 한번 쓰러졌었어요. 한번 쫙 이렇게 하고 있다가 뒤로 갑자기 확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홍삼도 정말 열심히 잘 챙겨 먹으려고 하고, 김도 잘 챙겨 먹으려고 하고, 깻잎도 되게 좋대요. 철분이 많아서 철분, 또 비타민 이렇게 해서 같이 또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꼭 진짜 잘 챙겨 드세요.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애기 턱받이 같은 거 씻은 다음에 어디 널어놓을 데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널어놓고, 싱크대는 너무 좁으니까 여기에 있던 그 건조대를 빼버리고 아예 식기세척기를 좀 가끔씩만 쓰고 건조대로 주로 이용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게 현실적인 지금 상황이다 라는 거. 이거는 우리 초록이가 먹는 오트밀. 이건 약간 좀 애들이 먹기 좋게 만든 오트밀이야. 전자레인지 넣어가지고 딱 데피면은 되게 간편하게 먹을 수가 있는 거야. 이거는 이제 정수기를 저희가 남편의 적극적인, 오빠가 이 어려운 정수기를 너무 갖고 싶어 하더라고. 그래서 했는데 바다리 한 4만원인가 5만원 나가는데, 살려고 보니까 그 값이 그 값이긴 하더라고. 사실 너무너무 만족감은 커. 여름, 특히나 여름에. 얼음 이렇게 하면은 나와요, 바로. 지금 꺼놨나 보다, 오빠가. 댄스있게 꺼놨네, 오빠. 냉장고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슉! 정말. 계란. 정말, 정말. 이 우리가 좋아하는 마라샹궈 소스. 굴 소스. 한 번도 아직 안 먹었어. 사과. 제가 사과를 좋아하기 때문에. 냉동실. 여기가 애기 칸. 이거 오빠 남편 아침에 방탄티에 먹는 거랑 애기 아침에 오트밀 먹을 때 블루베리 넣어서 주는 거. 애기 낳고서는 애기 거 하느라고 내 거 할 만한 그런 에너지가 막 남아있진 않더라고. 그래서 애기 것만 해, 엄마. 한번 밥 보여주세요. 이렇게. 아이고 맛있겠다. 우리 애기 식단이에요. 네.
참 감사하죠. 엄마 오렌지 주스 줄까요? 아니 나는 물이 최고야. 지가 다 잘라 먹네. 엄청 잘라 먹지. 여기는 뭐냐면 여기 양놓고 여기는 우리 초록이 비상약 비상약들 이렇게 챙겨놓는 거고 여기 막 챔프 이런 거 다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그거 애기 프로바이오틱스 이거 우리 휴대용으로 맨날 갖고 다니는 이 스테인리 그거랑 열광 구강 티슈 이거 이거 안 썼어 결국에. 제가 먹는 영양제는 비타민C 그리고 이 크랜베리 이거 가끔 먹고 그 다음에 여기 콜라겐 이것도 요즘에 사가지고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열심히 건강검진을 받아왔기 때문에 초록이 옆에서 과자를 먹겠어. 맛있다. 초록이는 거의 자기가 혼자 잘 먹어서 너무 고마워. 얼굴 잘 먹어. 이렇게 잘 먹는 게 어디야. 진짜 너무 감사해. 감사하지. 그래서 막 요즘에 딸기도 그냥 하나 큰 거 하나씩 그냥 그대로 줘. 그리고 막 손으로 막 파가지고 막 이렇게 뜯어서도 먹고. 근데 엄마들이 보통 다 잘랐잖아. 편의점 쏙만하게. 근데 그것도 좋은 점도 있어. 그러니까 그치 목막이 막혀서 잘못하면은 애기들 먹을 때는 항상 어른이 있어야 돼. 그럼 야 제발 제가 야 이제 숨바라지 야 이제 숨바라지 큰일 났다. 네가 이렇게 안 먹을 때가 있어. 떨어진 건 내가 주워 먹어. 엄마 안 주워 먹었어? 난 잘 안 주워 먹어. 근데 얘가 떨어진 거 먹어 이상한데. 내 네 자식이 흔히고 이런 먹다 남은 걸 안 먹었는데 손자 손녀가 먹다 남은 걸 먹고 있다니 참. 엄마가 바뀐 거지 약간. 내가 바뀐 거지. 여기는 저희 안방인데 안방도 우리 초록이 아이템으로 지금 여기가 싹 다 이렇게 점령이 당했습니다. 진짜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다행인 것 보행기도 이제 지루해가지고 와 오랜만에 애들이 지루해 하다가도 또 주면 또 놀아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타니까 좋아하는 것 봐. 거봐 이게 진짜로 한 달 안 보면은 얘가 다시 관심을 갖는 그럼 거. 저희는 이불을 각자 쓰고 있어요. 각자 좋아하는 이불이 달라가지고 그게 네 이불이야? 이게 내 이불이야. 지금 고민이 있어. 침대가 너무 크잖아. 근데 이 프레임을 없애고 이 매트리스만 살려서 바닥에 놓을까 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 프레임 어떻게 하고? 프레임은 이제 뭐 당근하던지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남편이 쫓겨난 남편이 자기 방을 잃고서 여기 와서 컴퓨터를 하고 있어. 미안해 되게 이런 거 생각하는데. 여기도 이제 여기는 옷방인데 사실 나는 옷을 게 많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여기다 놓으면 다 끝나. 그리고 여기도 애기 용품들 놓는 칸은 딱 했는데 여기 딱 맞더라고. 이제 초록이 거 친구한테 다 주려고 저기다 이렇게 댕겨놨어. 네, 둘째 남녀. 둘째 nope. 지금 생각 없습니다. 그거 주지 마. 나중에 줘. 저희 사무실을 보여줄게요. 제 방을 초록이도 좋아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초록이 와서 뭔가 기분 좋으려고 동물 친구들 그래갖고 여기는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그린 작가님한테 의뢰해서 받은 우리 초록이 200일 때 모습.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지? 귀여워요. 저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일을 집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의 방은 오빠가 살려줬어요. 애기 보면서도 일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애기를 업고서도 일할 수 있는 스탠드네. 스탠드 되니까 애기를 업고서도 내가 뭐 가끔은 뭐 급하게 해야 될 일 있으면 업고서도 할 수 있어. 진짜 저는 편집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이 스탠딩 테이블을 난 너무 추천하고 싶어. 이게 뭐냐면 제가 초록이 준답시고 이거 봐. 어머 어머 다시 한번 해봐. 자 봐봐 이거 봐. 돌아가는 거 보여? 정말 신기하다 야 이렇게 어머나 세상에 우리나라랑 차원이 다른 입체 북이야. 이거 뭐야? 어머 신기하다 정말. 하나 더 있어. 얘는 쓸게요. 다 보여줄게 엄마가. 짠 이거 이게 작품이지. 이 작품이지. 이게 무슨 책이니? 그러니까 이거 뭐 무슨 양사같이 그지? 어머나 세상에. 근데 초록 이거는 너가 아낄 수 있을 때 이거 엄마가 네가 아끼는 거야. 그래서 초록이도 같이 아낄 수 있을 때 줄게. 이쪽 화장실 한번 보여줄게요. 화장실은
정말 그냥 평소에 있는 모습 그대로인데 애기 치약 요즘에 이걸로 치약질 되게 잘해요. 이걸로 슈너그를 쓰다가 슈너그를 너무 짧아서 이렇게 바꿨고 요즘에는 저랑 목욕할 때 그냥 여기 욕조에 들어가서 하고 있어요. 욕조에서 목욕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여기만 오면 저희 들어가려고 난리예요. 삶의 질산 상승대. 와, 이게 있고 없고 차이 너무 커가지고 여러분들 손목이나 와, 하여튼 뭔가 조금 평안하고 제가 꼭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건 수전입니다. 수전 360도 24시간 다 돌아가니까 씻길 때 뭐 똥꼬도 그냥 얘가 원하는 방향으로 쭉 가니까 너무 편하고 양치할 때도 편하대요. 이렇게 물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막 온갖 방향으로 다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도 여기를 살짝 돌리고 돌리면은 강도만 잘 조절한 다음에 쏘면은 애기 정말 깨끗하게 닦을 수 있어요. 애기 아이템들이 놀 때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망 같은 거를 마침 팔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저의 샤워카운인데 이것도 진짜 있고 없고의 차이가 너무 커요. 초록이랑 같이 씻을 때가 있거든요. 나올 때 저가 막 옷 입고 할 그럴 여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애기를 혼자 욕조에 놔뒀다가 얘가 이제 활동성이 더 커지고 있는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후다닥 저 샤워건 하나 그냥 쫙 입어버려요. 내 머리만 이렇게 좀 수건으로 말리고. 오늘 갑자기 제가 요청했는데 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확실히 엄마랑 같이 있으면서 육아를 하니까 진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고 수다가 너무 재밌네. 아 그리고 혹시 이걸 보시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집은 이렇게 살아요.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공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여기다가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럼 키키가 찾아가겠습니다.